딱 그렇게 잡히셨네. 바쁜 업무? 아 잠시만요. 어. Used to be a fool. 천안에서 배 농산물 이제 재배하고 판매하고 이제 가공이랑 유통까지 하는 빈집 들어갑니다. 80억에서 100억 사이 왔다 갔다. 경영학과 졸업하고 마케팅 회사를 다녔는데 마케팅 회사 하다 보니까 영업직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먹게 되고. 이제 아버지가 먼저 여기 와서 30년 전부터 하셔가지고 가수원을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? 1차 생산은 아버지가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 2차나 3차를 해보려고 기존 제품들 많이 공부하다가 착즙이라는 시장을 한번 봐가지고 저희가 제일 많이 파는 건 이제 양배추즙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지금은 많아졌는데 초반에는 없었어요. 왜냐하면 금방 부풀고 상하는 게 양배추즙이기 때문에 이슈가 있다 보니 양배추즙을 이제 농축이나 이제 중탕 방식들이 많은데 저희는 착즙을 이제 낮은 온도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기 때문에 거의 한 8년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쌓여서 이제 맛 유지도 가능하고. 소비자가 제일 중요한 게 맛이랑 신선도니까. 배는 지금 저희가 매년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80억에서 100억 사이 과채 주스는 이제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30억. 지금 이마트랑 뭐 메가마트 다 각종 이제 주변 마트들한테 지금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보통은 그럼 2차 벤더 아니에요? 저희 같은 업체를 한번 끼고 들어가는 데들이 2차 업체고 대표님은? 저희는 1차 벤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기업의 이제 신용도나 그 평가를 다 받아야 돼서 어느 정도 매출을 꾸준하게 했나 어느 정도 생산량이랑 모든 걸 다 따지고. 100년 되면 수세가 또 안 좋아서 힘이 좀 덜 받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바꿔주고 있어요. 100개 열릴 게 10개 열린다. 뭐 그 대신 뭐 10개 열릴 것도 이제 배가 덜 큰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. 예,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에 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시도를 하고 실천을 바로바로 좀 실행하는 편이어서. 안에는 냉동 창고고 두 번째 거는 냉장 창고예요. 냉동 과일이랑 냉장 과일 다 여기서 소분 포장해가지고 트럭도 하나 샀거든요. 저기 냉동차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배송도 하려고 저 안에 냉동 창고 안에다 넣어놓죠. 일단 이제 움직이나 이거? 돌아가는 건가 보네. 여기다가 다 올려놓고 쓰고 여기서 이제 천안에 있는 웬만한 마트는 저희가 납품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항상 근면성실하게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일거리를 찾던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군대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. 왜요? 저희는 아침 막 밥을 6시 막 이렇게 먹고 군대 때도 하나도 안 힘들게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던가 아니면 그 울리기 전에 일어나던가. 저는 이제 허드렛 일 많이 하죠. 뭐 날르고 이제 뭐 풀이나 이런 거 다 깎고 뭐 8, 9월 달에 배 딸 때가 제일 바쁘고 그때가 이제 배 따면서 추석 상품을 또 내보내야 되니까 그때가 제일 정신없죠. 한쪽에서는 따내고 한쪽에서는 출하를 시키니까. 저희 아버지도 항상 뭐 5시, 6시면 이제 공장에 또 나오시거든요. 그걸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저도 이제 나태한 모습은 안 보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보이면 다 보이는 게 일이니까 뭘 쳐다보든. 지금 보이는 일이 뭐가 있나요? 배도 지금 속가 놓은 상태인데 또 하다 보면 안 섞은 것들이 또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도 또 해주고. 지금 배가 이제 더 영향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제일 이쁜 거 빼고는 다 나머지는 다 따주는 작업을 해본 거거든요. 보이면 이렇게 꺾인 부분 보이죠? 다 따낸 부분 꺾어서 딴 거거든요. 이것만 냅두고. 이랬는데 열이 됐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많이 소통도 하고 필요한 업체도 소개받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농업인이기도 하지만 기업인으로서도 이제 기업인 모임도 되게 많이 다니고 있고 작년까지 천안시 사회치협회 농업 청년 농업인 그 협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어쨌든 저희 인프라죠. 뭐 농산물이건 어떤 것이건 제품력이 있어야 되고 그 제품을 얼마나 잘 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옛날같이 뭐 좋은 것만 팔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어디다 떨이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등급별로 다 정해서 등급별로 나갈 곳을 다 찾아놓은 다음에 남들 만원 벌고 2만원, 3만원을 벌 수 있으니까
계속 변하니까 그거에 맞춰 가려면 저도 공부해서 계속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.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요? 못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려고 앞으로는 이제 농업에 큰 거물이 되는 게